자, 오늘부터 초콜릿, 음료, 또 김, 줄줄이 인상 한다고 합니다. 또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초콜릿과 어린이 주스, 김 가격이 한꺼번에 오른다고 하네요. 다른 품목들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서 장바구니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고민입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음료수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6개 음료는 평균 6.9%. 어린이들 사이 인기인 뽀로로 주스도 하나에 100원씩 6.6%를 올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초콜릿들, 가나, 빼빼로, 초콜릿 17종이 12% 가격을 올렸고요. 예, 동원 양반김 전체 제품이 15% 인상을 했습니다. 예.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일부 업체들의 인상 시기를 미루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4월 총선,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자 식품업체와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이제 됐지? 올릴게요! 하고 올리게 되는, 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업체들은 코코아 같은 원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달 중순부터는 샘표 식품이 간장을, 그리고 BBQ는 다음 주부터 23개 치킨 메뉴 가격을 평균 6.4, 예? BBQ가요. 자, 이 현상을 이른바 도미노 인상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언제 떨어질지 알기 힘든 만큼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국제 커피 원두 가격도 크게 올라 다음에는 커피값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라 괜찮아라고 하는데, 아니죠. 동원 양반김, 나는 김이 좀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 김밥도 있고 뭐 여러 김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동원 양반김만 올리는 거니까 뭐안 먹는다고 치면은 난뭐 초콜릿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음료수는 좋아하는데, 음료수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크게 와닿진 않고. BBQ가 좀 크네. BBQ가 좀 커. 근데 나는 제일 빡센 게 커피, 원두 커피. 이게 진짜 이게 제일 빡세지 않을까? 요거 커피 어떻게 해요? 이거 올리면 안 돼,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넘어가고요. 뭐 제가 올린 오늘 카페 올린 게몇개 있는데, 야, 나 방문 수가 4만 건이 넘었네. 내가 만든 카페지만 진짜 방문 수가 나를 넘어간 사람이 없겠네. 진짜 많이도 드나거리긴 했네. 예, 4만 건이면, 예, 가장 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카페 내에서. 자, 이제 좀 잡다한 커뮤니티 이슈글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예요, 저것들은 다. 다음, 탈독 수용소. 와, 추격전을 벌이던 기자님의 한마디. 디스패치. 카메라 앵글이 너무 흔들린다. 찹찹찹찹 뛰네.
탈덕수용소 엄청 잘 뛰나 보다. 하긴 얼굴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저 여자잖아, 앞에 저기 핑크색. 아, 진짜 추접스럽다. 어? 아니 유튜브 수익으로 집 구매하신 거 맞네요? 집 샀어요? 자꾸 억울하신 건 없으세요? 연예인 가시 파먹고 집 샀어요? 징수한다며 몰수한다 그러더만. 몰수해야지. 떳떳하게 번 돈이 아니잖아. 야. 호다다다. 어, 이건 뭐야? 얼굴 진짜 나온 거. 저거를 본 여시들, 여시 언냐들 반응? 쪽팔려서 이거까지는 실드 못 칠 텐데? 어. 이거 실드 칠 수 있을까? 잠깐만, 안 나온다. 할망 머리 좀 봐. 가발 같은데. 남자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여장 남자야. 아, 이거 DC잖아. 손목에 살도 없고 다 근육에 뼈만 보이는데 저기 여자 같냐. 할망 팔목에 뼈랑, 아, 이거 남자로 몰아가는 거야? 아, 가지치기 같은 건가? 의도를 모르게. 의도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저게 여자일 리 없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가 스크린 복귀를 하네요. 예, 싸다구 사건이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건 다시 업계에서 복귀를 하는군요. 예, 나쁜 녀석들. 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라나? 저는 이거 시리즈 다 봤거든요. 영화관에서까지. 예, 약간 그 버디 무비야. 경찰 버디 무비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시리즈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한 4, 5 됐을라나? 예, 재밌어요. 그냥 볼만한.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투캅스. 오! 메시가 나온다고? 아 맞다. 미, 아 저기지 그 마이애미
미국에 있지 지금 메시. 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구만. 오호 잠깐 나오네. 잠깐 카메오로. 어. 메시 나온 영상 메시 김오찌밖에 몰라갖고 메시 김오찌 갸스비 왁스 광고 메시 김오찌 오랜만에 볼까? 메시 김오찌 메시 김오찌 이거 진짜 옛날에 웃음벨이었어. 너무 뜬금없어서. 아. 명작이지, 명작. 메시 김오찌. 마약 영상 맞지? 어. 다음. 평소 행실이 중요한 어 저기 이거 아니 나는 이번에 저 뭐야 풀 영상 댓글에 보니까 야 코트야 너 왜 오킹 안 다루냐? 오킹 왜 안 다루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그 같은 업계는 좀 뭔가 이렇게 저격을 하고 싶지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뭐 저격하는 컨텐츠도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이슈들을 다루긴 하는데 어 내가 그럴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해. 어 그죠? 전 지금도 서현민이랑 이제 법정으로 이제 다툼을 하고 있고 이제 민사 소송은 제가 이겼습니다. 민사 소송 이겨서 저는 이제 그 민사 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형사 고소권이 있어요. 형사 고소권으로 얼마 전에 법원에 가서 예, 증인 출석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지금 1심을 기다리고 있고 뭐 항소했으면 항소하려면 하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티오 코인이랑 관련이 있다. 오킹 님이.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들은 바도 없고 그래 가지고 뭐 지금 뭐 구치소 가고 서현민한테 내가 뭐 야, 오킹이랑 저 관련 있냐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혀 모른다고 하더만 티오 코인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하고 뭐 지금 이것도 사실 뭐 현재 진행 중이긴 하니까 근데 나는 좀 오킹님이 좀 부러운 건 하나 있어. 부러운 거 하나 있어. 뭐냐면 그 이분의 팬이 유튜버가 됐더만. 안녕하세요. 뭐 반가워. 뭐 왜 그런겨? 그 채널 이름 뭐지, 여러분들? 그 채널 이름? 그 뭐 TTS 목소리 쓰는데 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채널 이름이 비밀인데. 비밀인데? 네. 어, 나 영상 봤는데 와, 진짜 정말 이런 얘기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락을 갔을 때 이게 진짜 그 책사를 뒀더만 정말 그 도움이 되는 책사를 뒀더라고. 어 영상 보고 나서도 감탄을 내가 금치 못했는데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네. 링크 좀 줄래? 그 영상? 어어 최근 또 하나 올라왔네 어제. 아니 어제 올라온 거 말고 넌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거 있어 그. 그거를 다 요약해서 올린 거 같아. 아니야. 그거는 저 세 번째 거 회생 방안 저. 회생 방안? 어 그래. 야. 오킹에 울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모두가 널 용서할 것이다. 댓글 민심 좀 먹어라. 범용. 오늘은 오킹 회생 방안이오. 불안 치고 진심 있게 잘 들어봐. 일단 오킹이 초심은 나도 믿어 의심치 않아. 7년 전 방송을 접을까 생각했을 때 끝까지 믿어주는 한 명의 팬이 있었고 그 팬을 믿고 버티면서 국토대장정 시작하고 떡상한 거니까. 방송 시작하고 세 달 정도 지났어. 생각보다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걔한테 그만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장문에 끊질렸어. 자기가 봤을 때 인터넷 방송 엄청 많이 봤는데 시청자가 제일 없을 뿐
내가 형이 제일 재밌대. 그랬던 오킹의 초심은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금방 변하기 시작한겨. 5년 전에 신하는 행설이 오킹이 변하기 시작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디. 당시 자기가 카드 한도 늘리러 갔는데 좀 허름하게 입고 간겨. 근데 은행 직원이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많이 버는데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근데 직장생활 안 해본 게 알 턱이 있나? 소득은 무조건 물어보는겨. 뭔가 사회생활이 부족하면 알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갑 대출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늘리는 거는 모바일로 가능한데? 신한은행 어플로 되잖아 이거. 은행까지 가서 뭐라도 된 거 마냥 중2병 걸린 찐따 마냥 메타인지가 돌아가는 거지. 속마음 닦고 있는겨. 나 허름하게 입었다고 무시해? 나 이래봬도 잘나가는 유튜버고 돈도 잘 벌어. 이거 닦고니까 힘순진에 사이다설이 생성되겠는디 하면서 집에 와서 신나서 썰어본겨. 결국 그 은행 직원은 욕을 오지게 먹었고 결국 영상에서 댓글 제가 넘어가고 보니까 댓글창은 헬파티에 최승정이 폭로는 끝도 없이 밀려오는겨. 결국 집자기로 공약을 변경했는디 이게 또 눈물이 안 나오는겨. 사실 슬픈 척하는 건 아니라고 봐. 진짜 슬프겠지. 근데 그 슬픔은 시청자를 기만해서 슬프거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서 슬픈 게 아니오. 돈 때문이지. 어찌됐건 슬픈 건 사실인 게 패스. 아무튼 이제 진짜 오킹이 회생방안 들어간다. 봐봐. 지금까지 사과하고 죽을자고 해도 팬들이 돌아서는 이유는 딱 하나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나락간 걸 제끼고 자꾸 법적인 거 들이밀고 억울한 척하고 시청자를 위한 마음은 진심인 척하고 네가 시청자보다 똑똑해서 여론을 돌릴 수 있다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게 다 보이니까 그런겨. 네가 말했듯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고 죄송하다고 해도 씨알도 안 맥혀. 너는 가진 걸 포기하고 싶진 않고 시청자들한테 용서는 받고 싶은 마음이라 그런 거요. 사실 그렇게 짓잘 것도 없는 게 방송 접겠습니다 하고 채널 삭제하면 한 달 안에 아무도 너한테 관심 안 가죠. 그래도 방송으로 그동안 벌어먹은 게 있고 누려왔던 게 있으니까 포기를 절대 못하겠지. 이전에는 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200만 구독자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안 될 거란 게 뼈저리게 보이지. 그래도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란다. 진심으로 너 생각하는 건 나쁜 일이란 걸 알아들어. 이제 진짜로 사과 멘트 적어준다. 아, 나 이거 보고 나 진짜 와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런 팬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그 책사가 있었을까. 나 책사라는 표현 말고는 뭐 표현 다르게 안 돼. 봐봐. 나도 귀찮아서 대충 요약본이니까 살은 네가 붙여라. 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저는 초심을 잃고 시청자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해서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거만했고 건방졌으며 가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캠 코인인 거 알았고 돈 좀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앞세워서 또 한 번 시청자를 속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시청자 없이는 저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방송을 접고 채널을 삭제하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반성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시청자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직업을 구하자니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자란 놈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존 채널은 삭제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성했다고 느끼실 때까지 기한 없이 걷고 또 걷겠습니다. 그 어떠한 악플도 달게 받겠으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악플보다 응원이 많아지고 저 스스로가 아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재밌는 오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요. 네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네가 만약 비슷하게라도 한다면 나는 너를 믿었던 팬의 한 명으로서 기꺼이 너의 채널의 첫 멤버십 회원이 되어줄 생각이 있다. 뻥이요. 뻥이야는 웃기려고 한 것 같고 야 진짜 이게 팬이 정말 소중한 팬이 정말 믿어주던 팬이 돌아서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또 이제 보게 된 거고 저 사과 방안 저거 기가 막히지 않니?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저런 그 멋진 팬을 뒀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 한편으로는. 뭐 그렇다면 뭐 네 팬은 뭐 안 부럽냐 뭐 네 팬은 뭐냐 그게 아니라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책사급이잖아. 저렇게 정말 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높으면 당연히 낙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낙폭이 크면은 그만큼 이제 그 갭이 있으면 더 불안함도 크고 뭐 그렇게 하겠지. 나는 어떻게 복귀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다룬 건데 풀영상에 코트야 너 왜 안 다루냐 그랬던 건데 나는 이제 나 복귀 영상 줘봐봐. 엘프야. 전설의 영상을 저에게 가져. 형님 책사는 누구였나요? 죽지 그랬어요 그 영상. 나의 책사는 누구였냐고? 그냥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거야. 아니 뭐 뻔한 얘기 할 거 아니야 복귀할 때 뭐. 제가 뭔 얘기를 무슨 성용이 있겠어. 그냥 웃기기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사실
웃기려고라도 해서 약간 좀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그렇게 몇 개 만든 거지. 영상을. 어. 뭐. 그랬었어. 야, 형 어디 갔다 와요? 어? 어디 갔다 와요? 뭐 하냐? 아, 난 알 거 없고 어디 갔다 오세요? 아니 알 거 없다 아니. 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반바지도 입었어요. 나는 라면 먹자네. 형이 라면 사오잖아. 역시 먹을 거는 형을 움직이게 하는군요. 아, 추운데. 아니 근데 그나저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쉰지도 지금 6개월 넘게 지났고 유승우 스트레스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 벌써 그랬니? 아, 여기 있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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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어, 저 진짜 존나 추워. 야, 한 라면 3개면 되나? 라면 3개! 3개면 되냐? 5개! 뭔데? 어디다가? 너무 역겹다. 아, 지금 와서 너무 역겹다. 모르는 척. 근데 사실 저거 제가 다 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 나오니까 앉으세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 앉으세요, 그냥. 저 몇 개 좀 물어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지금 말하면 되는 거? 네,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냈어요? 아우 역겨워. 너무 역겨운데? 한 진짜 6월, 7월 한 두 먹지 못해서 한 거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냥 죽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 네. 왜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왜 안 죽었어? 아 진짜로. 아 근데 사람이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또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야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좀 그 한 번은 바닥을 쳐봐야 돼. 아예 안 치고 다 깨달으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 쉽게 깨달아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정말로. 근데 뭐 저는 지금 와서 또 뭐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일 이후로는 뭐 사건 사고를 안 저지르려고 열심히 일단 지금 3년 2년 됐구나. 2년. 그죠? 2022년에 내가 복귀했으니까. 2년째인데 뭐 그 사건 사고 없이 일단 좀 계속 하자. 그게 중요하겠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나락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 관심 없거든.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저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그냥 별일 없이 그냥 꾸준히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그나마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뭐 그렇고 그래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지 이제? 아씨. 이거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더라. 저 이거 보고 좀 약간 야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실제로 있는 일,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 주작이 아닌 것 같아. 많은 커뮤니티 올라오는 그 글들이 주작이 많은데 뭔가 나는 이게 주작이 아닌 것 같아 갖고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친구한테 피자를 사줬대. 근데 현타가 오더라.
내가 아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도미노 피자를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엄마 아빠랑 셋이서 산대. 그래서 먹어보라고 짱 맛있다고 그 라지 사이즈로 파스타 같이 있는 걸로 얼마 전에 기프티콘을 보내줬대. 친구가 나 도미노 피자 먹어본 적 없는데? 아 그래? 그 맛을 모른다고? 가만 있어봐. 야 내가 저 기프티콘 보내줄게. 먹어봐. 이렇게 먹어보라고 추천뿐만 아니라 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런 이런 친구 만나기 어렵죠. 예? 그래서 보통은 사주진 않지. 예. 근데 이제 기프티콘을 이제 보내줬대. 그래서 낮부터 신나서 저녁 식사로 피자 먹을 거라 그래가지고 톡하면서 사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F야. 이 글 올린 사람. 무튼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진짜 고마워 피자 너무 잘 먹었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피자 한 판을 라지를 할머니 엄마 아빠 친구 친구 남친 친구 동생 친구 동생 남친 일곱 명이서 맛있게 먹었대. 일곱 명이서 7인 1피자 살다 7인 2닭은 봤어도 예 7인 1피자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분배법 아니야? 여러분들? 어? 불문율 아니야 불문율. 그래서 어? 7명이서 먹기엔 좀 작지 않나. 그래서 맛있었긴 한데 비싼 거여서 기대했는데 너무 양이 작더라. 가성비가 너무 별로여서 다시는 안 먹을 듯. 이렇게 얘기했더래. 문제가 뭐냐면은 맛있더라. 근데 기대했는데 양이 작더라. 가성비가 별로 안 나와서 나는 그 돈이면은 따로 밥을 먹지라고 하더라는 거야. 이게 빡침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지. 요 내용이지. 이게 개빡치는 포인트죠. 예. 그래서 엄마한테 피자 먹을 거라고 해서 장도 안 받았어서 밥할 것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가족들 어젯밤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뭔가 죄송하네. 알았어 하고 끊었대. 아이 봐봐 뭐 주작주작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에는 별의별 그 병신들이 많이 살아요. 예? 자기 주변에 이런 병신들 없다고 없는 일처럼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지. 봐봐. 야, 좀 서운하다. 뭐가 어떻게 서운한지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 마음이 좀 그렇더라. 내 친구한테 준 거니까 어떻게 했는지 먹든 친구 마음인 건 맞는데 친구 마음인 건 맞는데 내가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닐까? 나도 내가 왜 서운한지 모르겠다. 이게 뭔 감정일까? 그래서 장문으로 보낸 거야. 요약하자면 7명이서 먹었다는 얘기 듣고 양이 적을 거라고 좀 생각하긴 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랐어. 민망하더라. 네가 나한테 가성비나 다신 안 사 먹을 거라고 하는 거나 양이 적다고 굶었다고 얘기한 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난 선물한 건데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오니까 좀 섭섭하더라. 이거 거의 뭐 검정고무신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주작이라 생각하는 부분 이거 무슨 현대판 검정고무신도 아니고 피자 한 판을 갖다가 근데 이제 봐봐. 그래서 그 무엇보다 네가 맛있게 충분히 먹었으면 해서 보낸 건데 너도 맛있었다고는 하지만 얼마 못 먹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너 먹으라고 사준 건데 그런 부분도 난 좀 속상해. 이런 걸로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확실히 F네 이 친구. 근데 이제 파스타 없었어. 미안하지만 피자랑 콜라만이었어. 세트 아니야. 잘 봐봐. 세트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준 그 기프티콘이 피자 라지 세트 하나였어. 파스타도 없었고. 아 그러네. 파스타 세트인 걸로 착각했다. 지송. 이거는 이제 또 친구의 또 잘못이죠. 너가 물어봐서 솔직하게 말했다가 마음 상했다는 거지. 나 지금 너가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해. 이럴 거면 사주지 마. 아니 얻어 처먹은 건 아니죠. 친구가 직접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준 건데. 근데 그런 얘기할 거면 사주지 말라. 근데 난 이게 좀 약간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 아주 알량한 자존심. 싸가지가 없죠 여기서부터. 예. 내가 사달라 그랬니? 왜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해야 되니?
사준 거 고마운데 이런 걸로 마음 상해서 싸울 바에 안 먹고 안 먹 안 받고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야 내 말은. 너 지금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니? 어. 싸우고 있잖아 지금. 아니 사달라고 말해서 사준 게 아니라 미안한데 난 너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고 싶었어. 어. 너 먹으라고 사준 건데 너 입에 들어간 양이 적어져서 걔가 좀 서운한 거였고 나도 알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강단 있게 얘기합니다. 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너 하고 싶은 말 더 해도 돼.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삔또가 상한 거죠. 예. 왜 그래? 마음 좀 가라앉히고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 이게 뭐냐? 친구끼리 별것도 아닌데. 이러지 마. 진짜. 있잖아. 근데 글 좀 지어줄래? 예. 이 덕후에 올린 거야. 그래서 같은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카톡 한 거 다 올리고 연락 안 할 테니까 네가 쓴 걸 찾아서 다 지워. 어이없고 비참해. 다 찾아서 지우고 지운 거 확인하는 거는 확인한 연락만 할게.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심했다 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 처먹게 하면 돼. 어. 그 피자 7명이 먹어서 미안하다. 아.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읽었으면 답 좀 하지. 피한다고 될 일이야? 우리 가족 얘기까지 나왔잖아. 관계 끝나려면 협조해. 고선 잘 진행해보고 원글은 지울게. 원글 어디 있는데? 알아 찾아봐. 내가 쓴 글을 지우는데 퍼진 글은 나도 몰라. 그걸로 고소해. 줘야 내가 지웠는지 볼 거 아니야. 어. 고소 잘하고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받을게. 야 원글 달라고. 주작이라고 하니까 인증이 이제 된 건데 이게 2021년도에 있던 글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2021년도야. 어. 블랙타이거 슈림프. 예. 아 그래도 친구 위해서 33,000원짜리 피자 사줬을 정도면은 어 친구로 꽤나 아꼈던 듯. 결론은 뭐냐? 도미노 바이럴이야. 고도의 도미노 바이럴.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니 이모티콘 바이럴은 아니고 도미노 피자 바이럴이나 도쿠 바이럴인 그래야 하나. 고도의 도미노 바이럴이었다. 어, 뭐 이런 글이었어. 맛있잖아. 한 잔해. 어. 그 게임계에서 일어난 일 하나. 아 잠깐만 이것도 좀 웃기더라. 펜코 어떤 유저가 있는데 로또에 당첨됐대. 근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이럴 거면은 당첨 안 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졸라 애매야 이분이. 뭐냐면 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로또. 어. 자 이번 로또가 그 6월 1일 추첨 1122회 3, 6, 21, 30, 34, 35, 20이야. 축하합니다. 총 791만 원의 당첨. 791, 거의 800만 원이잖아. 800만 원인데 왜? 아하. 요 20번이. 에, 요 20번. 요 20번이. 진짜 살다 살다. 어. 실제로 인증까지 했어. 20번. 예. 왜 20이었을까? 왜 20이었을까? 왜 20이었을까? 왜 20이었을까? 100억 놓쳐서 정신 나간 뱀코 유저. 100억이야? 아, 그러네. 여러 장이니까. 와, 요즘 이거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그 번호를 여러 개를 찍어야 이제 확률도 올라가는 거잖아 어찌됐건. 근데 이게 그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어. 아니 빠친 거 말고 뭐라고 했었어. 다섯 수동으로 그 다섯 개 그 어. 그랬었어. 참나. 너무 안타깝다. 에. 저럴 바엔 당첨 안 되는 게 낫지 않냐?
저거 관짝 들어가기 전까지 생각날 듯. 이게 인생 잘 풀리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이 펜코 유저 있잖아. 이 사람 인생 잘 풀리면은 술안주야. 어. 인생 잘 풀리면 평생 술안주. 어. 하지만 인생 안 풀리잖아? 아, 인생 안 풀리면 어 죽을 때까지 어 아 정말 관짝 들어갈 때까지 어 생각남. 어. 20의 저주. 그 사람 있잖아. 해외 토픽이 올라온 사람인데 비트코인을 샀었대.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500원 막 진짜 완전 비트코인 완전 초창기 때 비트코인을 몇만 한 500개? 뭐 몇천 개? 막 이렇게 샀대. 비트코인 엄청 초창기 때.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제 하드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버린 거야. 나중에 비트코인 떡상하고 나서 그 하드 버린 하드를 찾으려고 쓰레기 수거장을 매입을 부지를 매입해 갖고 계속 그 하드를 찾고 있는 거야. 어. 그거 찾아내면 그 토픽 다시 한번 줘 볼래, 랄피야? 네. 어. 그 하드 버려 가지고 그 쓰레기 그 하드를 계속 찾고 있어, 지금도. 어. 비트코인 8,000개. 8,000개 맞아? 7,500억지. 7,5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미련 속에서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어 그 림보에 갇힌 거야. 영화 그 인셉션 보면 림보에 갇히잖아. 그 상황에 갇혀갖고 뭐 인생이 나아가질 못하는 거지. 7,500원의 비트코인이 묻혀있다. 10년 넘게 쓰레기장에서 쩔쩔매는 이 남성. 아 진짜. 와. 어, 아니, 나 이제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영국에서 비트코인 8,000개가 든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렸어. 쓰레기장을 뒤지게 해달라고 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시의회로부터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장에 묻혀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7,500억 원이 넘는다. 초기 투자자다. 2009년도부터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8,000개를 채굴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었다. 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걸 확인한 뒤 하드디스크를 찾다가 충격에 빠졌다. 집에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어딨지 어딨지?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저주다. 저주. 갑자기 기억나는 거. 이거 기억 안 났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어. 잠깐만, 내가 그때 버렸었지. 맞아.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림보에 갇힌 거야.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라도 매립지를 다 파헤쳐 하드디스크를 찾아내겠다는 생각이다. 진짜 불쌍한 남성이다. 에. 현대판 그 다크소울 망자 같은 느낌이야. 어. 코즈믹 호러지 저게. 저거야말로 진짜 코즈믹 호러 아님? 자, 다음 볼까요?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불륜하는 친구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어. 정상적인 도덕성의 결여니까 손절한다. 굳이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냐?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싶지 않다. 도덕관념 박살난 사람은 나한테도 피해주게 돼 있다. 손절 이유도 명확하게 말해줄 것이다. 자기 불륜 때문에 주변인을 이용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걸 손절 안 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예로 자기 엄마랑 친구랑 눈 맞아도 이해해라. 에? 개소리요? 뭐 너무 극단적인데? 아, 여기서 네 가족을 대입시킨다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까지?